안녕하세요. 플랜트 현장 공사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. 잘 지내고 계시죠? 이번 시간에는 스틸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세 자리의 숫자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.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? 자, 그럼 출발해보시죠. 스테인리스 강종을 표현할 때 보시면 일반적으로 세 자리의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.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각 자리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강종의 대분류로서 해당 강종이 무슨 계열의 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숫자 2나 3으로 시작한다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숫자 4로 시작을 한다면 마르텐사이트계나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마지막으로 숫자 6으로 시작한다면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보실까요?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 숫자는 강종의 개발 순서와 합금 성분의 함량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개발된 강종이며 합금의 성분 함량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자리의 숫자 뒤에 붙는 알파벳들입니다. 이 알파벳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 성분들 중 해당 강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성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